고승현님께서요, 책을 읽고 싶도록 묘하게 유도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재미있게 모시겠습니다.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을 읽고 싶도록 묘하게 유도한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냥 대놓고 유도하고 있는데 맞아요. 네, 저희들의 의도와는 좀 다른 그러게요. 역효과긴 합니다만 그래도 책을 읽고 싶게 만든다니까 뭐 순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동문학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지만 또 바쁜 어른들이라도 한 번쯤은 읽어봐야만 하는 작품.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그 어른들을 위한 동화 이렇게 네. 읽힐 수 있는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하엘 엔데의 모모라는 책인데요. 미하엘 엔데. 당시에는 이제 미카엘 엔데라고 이 작가의 이름을 발음하기도 했었고 이 모모에 대해서 또 굉장히 감동받은 몇 가수가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음악을 만들기도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자, 이 미하엘 엔데 어떤 작가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미하엘 엔데는요. 남부 독일 가르미슈 파르텐 키르텐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밖엔 못 알아듣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발음 아주 주의해서 했는데요. 초현실주의 화가인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나긴 했는데 이때가 또 전쟁 때 2차 세계대전이 나면서 나치 정부로부터 예술활동 금지 처분을 받아서 가족 모두가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어쨌든 부모의 예술가적 기질은 이 엔데에게 영향을 주었고요. 나중에 전후에 그 그림의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전후에는 연극까지 해가지고 연극 배우도 하고 연극 평론가, 연극 기획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에 첫 작품 기관차 대여행 이런 작품으로 독일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고요. 70년에 모모를 내고요. 79년에 끝없는 이야기를 내면서 세계 문학계 그리고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미하엘 엔데라는 이름을 확실하게 각인을 시켰는데요. 되게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 모모가 처음 나왔을 때 사실 독일에서 그렇게 크게 히트하진 않았대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차경아라는 번역가가 이 모모를 그러니까 크게 히트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출판사를 설득해서 모모를 했는데 한국에서 완전 대박이 터진 거예요. 엄청났죠. 이 모모가 당시에 그 젊은 세대들이 하나의 문화 용어로서 이제 사용될 만큼. 네. 그래서 오히려 독일에서 저거 뭔데 저기서 난리지 해가지고 역수입이 된 형태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워낙 인기니까 독일에서 저게 뭔데라고 하면서 독일에서 다시 주목받아가지고 독일에서 역시 터지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저도 킹덤하고 오징어 게임 시큰둥 하다가 네. 외국에서 터졌다고 그랬어요. 뭔데? 그래서 다시 보게 된 경험.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 못 받는 이야기처럼 자국이나 자국 문화권에서 대접 못 받다가 이제 외국에서 인정받고 나서 네. 이제 역으로 다시 이제 인정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미하엘 엔데가 바로 그런 작가였군요. 네, 그래서 이 미하엘 엔데가 마지막에 끝없는 이야기라는 책을 낼 때는 이 차경화 번역가랑 상의를 하면서 냈다고 그래요. 아, 한국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해. 그렇기도 하고 내 문학을 좀 이해해 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생각을 해서 번역가와 작가와의 관계가 이렇게 된 유례가 없는데 정말 세계사적으로도 좀 유례 없는 관계였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루키 작품도 이제 국내에서 그 번역이 될 때 그 유명한 이제 그 번역가들이 사실 이제 초기에 그 하루키 문학을 이제 국내에 소개하는 어떤 그 원동력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관계가 있었을 때 또 이 언어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서도 히트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아, 저도 미하엘 엔데의 작품 정말 인정해 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독일어를 못하네요. 아쉽네요. 아, 참. 제가 발굴할 수 있었는데 좀만 일찍 태어났으면 독일말 할 줄 알았으면. 제 작품도 이제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일본 시장 이런 데서 되게 될 만한 작품인데 번역가로 해주시겠다는 분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국내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이 미하엘 엔데의 이 그 소설들은 굉장히 그 영상적으로 옮기기에 화려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모모도 네. 그렇고 그 네버엔딩 스토리 앞서 이야기 해줬죠. 끝나지 않는 이야기. 네. 그 네버엔딩 스토리도 결국 이제 영화화가 되기도 했던.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그 초현실주의 화가라고 하는 게 정말 이런 영향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품이 굉장히 이미지적인 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영화화돼서 또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받기도 했던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줄거리 어떻게 됩니까? 이 모모. 네. 아, 줄거리. 난해하죠? 난해합니다. 네, 네. 이게 한 줄 요약이 쉽지 않습니다. 네, 조금 길어집니다. 네. 이 어느 작은 마을의 어떤 후락한 원형극장에 이 모모라는 작은 고아 소녀가 살게 됩니다. 이 가난하지만 정이 많은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 소녀를 돌보기로 하는데요. 그런데 이 모모가 좀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들어주기만 하는데
사람들은 뭐뭐의 얘기를 하다 보면 좋은 해결책이 생각이 나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뭐뭐를 만나러 가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회색 인간들이 나타납니다. 회색 인간들이? 네. 이 회색 옷을 입고 회색 수트케이스를 들고 회색 시가를 피우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시간을 절약해서 시간 은행에 저축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막 설득을 해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점점 바쁘게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점점 더 부족해지고요. 그러니까 더 바쁘게 살죠. 이걸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모모를 찾아오던 사람들도 줄어들게 되죠. 바빠지니까. 네. 이 모모와 모모의 절친인 그 관광 안내원인 기롤리모와 청소부인 베포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요. 그래서 이 회색 인간들의 음모를 알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모아서 시위를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모모가 위험에 빠지게 돼요. 이 회색 인간들은 모모를 잡으려고 총출동을 하는데요. 문득 나타난 거북이가 모모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갑자기 여기서 이제 또 저 용궁으로 가는 건 아니고. 네. 용궁은 아니고요. 네. 그곳에는 세쿤두스 미누티우스 호라 박사가 살고 있는데요. 네. 이게 시분초 박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간을 관리해서 사람들에게 각자의 시간을 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박사를 만나면서 시간의 비밀을 알게 된 모모가 사람들에게 얼른 알려주고 싶어 하지만 이 회색 인간들은 모모의 절친들마저 오염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모모는 혼자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게 되는데요. 이 호라 박사는 자기가 잠깐 잠이 들 테니 그 사이에 회색 인간들의 본부를 공격하라고 이 모모에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네, 이 호라 박사가 잠들면 시간이 멈추거든요. 네. 오직 모모와 거북이 카시오페이아만 시간의 꽃을 들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때 모모는 용감하게 회색 인간들과 싸우러 나서는데요. 네, 점점점입니다. 그다음에 이 결과까지 알려드리진 않겠지만 모든 동화들이 그렇듯이 해피엔딩이라는 것만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뭐를 숨긴 거죠, 지금? 다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냥. 액션 장면을 숨겼다고나 할까요? 예. 줄거리를 듣다 보면은 이 현대의 어떤 대중문화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연상되는 작품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예. 박사를 찾으러 가는 장면에서 오주의 마법사 같은 그 예전 동화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예. 앞서서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습니다만 거북이 등장할 땐 별주부전? 근데 회색 인간들과 싸우는 장면 같은 경우는 또 매트릭스 같은 영화들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하나의 그 아동문학으로 분류됐던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어떤 그 해석의 그 뭐라고 할까요? 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거의 유산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고 또 이후에 어떤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미아랜드의 모모라는 작품이 참 여러 영감의 원천으로서 되게 중요한 작품이기도 하다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그리고 이게 아동문학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게 특히 우리나라에 번역될 때 처음에 초창기 번역이 어휘가 좀 어려웠대요. 이게 대학생들이 엄청 봤어요. 모모를 그 당시에. 그래서 아이들이 보기엔 어휘가 너무 어렵고 그런데 오히려 보고 나면 깨달음을 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좀 바쁘게 살아보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이 책을 보고서 아 맞다 이렇게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인들한테 훨씬 더 영감을 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어렸을 때 봤었는데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이 친구네 집에 가서 봤었는데 앞부분을 읽다가 진짜 흠뻑 빠져들 들어갔어요. 그런데 책을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아, 안 집에는 가야 되고 책을 안 책은, 빌려주죠. 책은 네, 빌려주는 뒷부분은, 게 아닙니다. 뒷부분은 네. 너무 궁금한데 집에는 가야 되고 책은 안 빌려준다고 하고 진짜 울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책을 안 빌려주는 줄 아세요? 안 돌려주기 때문에? 아니에요. 자기도 안 읽어서 그래요. 읽은 책은 빌려줘요. 아 그렇죠. 네, 읽은 책은 야, 이 책 좀 빌려줘 그럼 이렇게 보다 옛날에 본 책이잖아요. 그리고 더 다시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럼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이 책 재밌겠는데 이 책 좀 빌려줘 했는데 저 책이 재밌다고? 난 아직 안 봤는데? 그러면 안 빌려줘요. 맞아요. 게다가 제가 거기서 너무 재밌게 봤으니까 친구 그렇죠. 입장에서도 저거 재밌나 보다. 재밌는 책인데? 재밌는 책인데 빌려줄 수는 없지. 내가 봐야지. 이렇게 됐을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책에 대한 이대 바보가 있잖아요. 책을 빌려주는 사람. 그다음에 책을 빌렸는데 돌려주는 사람. 그렇죠. 아, 안 좋은 문화입니다, 이거. 안 좋은 문화예요. 여러분 좀 돌려주고 돌려받고 하는 그런 관계 좀 합시다. 얘기는 뭐 이북도 있고 이제 헌책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책은 사실은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도 혹은 뭐 이렇게 가서 요새는 헌책방에다가 이제 책을 갖다 주고 또 거기서 또 헌책을 사가지고 오는 경우도 저도 꽤 있어서 책은 이제 옛날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죠 또. 또 새 책을 또 많이 사주셔야 또 출판계가 살기도 하고 복잡하네요. 생각하다 보니까. 복잡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책이 이제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 것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이제 풍부한 어떤 철학적인 배경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을 훔친 이제 회색 인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발사 푸지에게 찾아가서 푸지가 시간을 얼마나 낭비한지 울퍼주는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 사실 뜨끔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장면만 보고 나서는 나도 좀 맡겨 시간을 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두 분은 어떤 일들을 떠올리셨어요? 이 푸지가 이제 회색 인간들이 혼나는 그 장면에서. 저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퍼거슨 감독한테도 혼날 것 같은 SNS. 네. 그게 평소에는 그냥 잠깐 친구들과 이제 교류를 해서 괜찮은데 아침에 일어날 때 요즘은 신문 대신 SNS에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유효한 정보들을 올려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러다가 딱 보니까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6시쯤 일어나야지 했는데 막상 이렇게 정말 일어나는 건 8시쯤 되고. 2시간 동안 침대에서 그거 하네. 그래서 SNS가 정말 좀 낭비스럽게 쓰일 때가 있어서 이게 좀 뜨끔했어요, 저는. 이상한 거 보시니까 그래요. 아닙니다. 유익한 거 보면 괜찮아요. 그게 이제 요즘에 영상이 자꾸 떠가지고 드래곤볼 옛날 시리즈가 막 떠요. 드래곤볼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상한 거 봐서 그렇대요. 자꾸 싸우잖아요. 근데 좀 더 높은 사람이 등장해서 너무 이걸 뗄 수가 없더라고요, 손에서. 저는 지난 주말에 이소룡 영상보다 한 3시간 보냈어요. 침대에서 뭐 하나 봤는데 연속해서 계속 나오는 바람이 그거보다. 근데 다들 마찬가지군요. 저도 SNS가 제일 혼날 것 같아요. 회색 인간한테 제일 혼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근데 사실 뭐 인생의 낭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아주 즐겁게 낭비할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박사 씨하고 저하고는 또 공통으로 낭비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만화가 강풀 씨한테 댓글 달다 낭비하고 있어요. 거기 댓글 달기 재밌죠. 재미, 거기 댓글 네. 맛집이거든요. 댓글 맛집이죠. 댓글 달다가 인생을 꽤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제 그 주인공인 모모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시간을 다 맡아가려고 하는 회색 인간들이 있는 반면에 주인공 모모는 누군가의 시간을 말하자면 그 사용하게 해주는 인물이에요. 그가 네.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듣는 거, 시간을 같이 이제 공유하는 인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캐릭터로 설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이 들어준다고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인들이 가장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제일 아깝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은 SNS가 네. 바로 남의 이야기 들어주는 시간이잖아요. 남의 그렇죠. 그 말하자면 포스팅을 돌아다니면서 봐주고 남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남의 인생은 뭐가 인지 새로운 옷은 뭘 사 입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주는 시간들인데 그런데 그게 한계인 게 한 편의 SNS 한 편을 읽을 때 굉장히 짧은 시간이 들잖아요. 근데 친구가 와서 야, 나 고민 상담 좀 해줘. 이러고 한 2시간 얘기한다. 이러면 정말 너무 그 친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시간을 견디기가. 그 집에 가면서 자세한 얘기는 전화로 할게. 이러면서 가곤 하죠. 사실은 그 이야기 맞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이제는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오래 들어주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오래된 맞아.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한참을 듣고 있다가 그래서 요점이 뭐냐? 라고 묻게 되거나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라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추궁하게 된 사실 말이라는 건 상대에게 어떤 해답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행위이고 그걸 통해 위로받는 행위인데 우리는 그런 것은 전혀 없이 마치 그 병원의 의사들처럼 약 처방해줄게 약이나 먹어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은 그 친구가 얘기하는 사이에 그 다음에 나 무슨 말 해야지? 라고 머릿속에 막 내가 할 말을 막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럼요. 노래방.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 경청이 정말 대단한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본다면 모모는 이미 사라진, 뭐 사라져가고 있는 미덕을 대변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그런 맞아요. 생각이 좀 듭니다. 모모가 참 그리울 때 했습니다. 예전에 노래방 가면 노래해 해서 마이크 탁 치고 노래를 부르면 한 친구는 전화 받고 나가고 한 친구는 화장실 가요. 그러면 빈 방에서 혼자 부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리고 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계속 자기 할 거 막 체크하고 있고 책만 보고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모모가 잘 들어주는 캐릭터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야기 전개할 때도 되게 중요한 게 이 시간저축은행의 영업사원이 모모한테 영업을 하려고 오잖아요. 근데 워낙 잘 들어주니까 이 사람이 또 앉아가지고 자기 음모들을 다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저축은행의 목적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전개에도 되게 중요하게 쓰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행위에 대해서 모모가 바로 그 정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훈의 프리웨이. 자,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구북구 책을 읽어보는 시간 이시안 박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아일랜드의 모모 읽어보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 결국은 시간을 도둑질당하고 정말 바쁘게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1973년에 나온 책에서 2021년에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그러한 어떤 추측을 할 수 있는 여러 장면들이 이 책 안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인상적이었던 장면들이 있다면 조금 소개를 해 주시죠. 그 일단 저는 이게 약간 섬뜩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색 인간이, 그러니까 회색 신사들이 시간을 빼앗아 가잖아요. 근데 나한테 시간을 달라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의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미래를 위해 지금 열심히 일하면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열심히 일한 지금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간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그거 되게 바쁜데 미래를 위해서. 근데 여기서는 그게 저축되는 시간이 아니라 사라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는 오지 않을 미래에 잘 살기 위해서 지금 현재를 아주 바쁘고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은 다른 시간인데 우린 이걸 등가로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열심히 일해서 아끼면 나중에 똑같은 시간을 살 수 있어라고 하는데 젊은 날의 시간 혹은 뭐 중년의 시간, 노년의 시간 이 모든 시간들이 갖는 값이 다르고 네. 느낌이 다른데 이걸 과연 등가로서 우리가 그 교환하거나 혹은 아꼈다가 나중에 쓸 수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질문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한 장면보다는 이 회색신사의 논리와 그것에 대한 반대 얘기들, 이 논리 자체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회색신사의 이야기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오늘 놀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오늘 놀지 못하면 영원히 놀지 못합니다. 네. 오늘 놀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깨달음은 네. 없었는데 계속 놀고 있었거든요. 지금 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잘 놀고 있었구나 생각을 해보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뭐 시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셨던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은행에 있는 돈은 네 돈이 아니다. 오. 네가 쓴 돈이 네 돈이다. 아버지가 진짜 멋지시네요. 네. 그리고 저는 자신이 버신 돈 다 쓰시고 지금 이제 제 돈도 쓰고 계시거든요. 저는 가끔 저희 아버지가 위너다. 아, 진정한 위너다. 아 그럼요. 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뭐 시간뿐만 아니라 돈의 문제를 좀 바꾼다 할지라도 돈을 절약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대부분의 삶들을 보면 뭐 내 집 마련 어떤 뭐뭐에 어떤 투자하는 거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결국은 자신이 번 돈의 거의 대부분의 많은 돈을 쓰지도 않고 그냥 세상을 떠나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시간과 돈의 문제, 돈과 시간의 문제는 결국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또 하나 또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박사 씨는 어떨 때 그런 생각하세요? 시간, 지금의 시간과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 아니 저는 사실은 저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놀고 있다 말씀하지만 저도 아주 충실하게 제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뭐 미래를 위해 저축하거나 뭐 시간을 아낀다거나 별로 그러지 않아요. 아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박사 씨는 자신의 인생을 고양이에게 낭비하고 계세요. 고양이 집사로서 거의 뭐 24시간 중에 많은 시간들을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아유 고양이는 뭐 48시간이 필요하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간에 대한 현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한편으로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 책이 나온 지가 벌써 50년이 다 돼가는 책인데 네. 50년 전에 미하일랜드가 가졌던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또 해보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사상 이렇게 빠른 변화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1년 지나면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뭔가 바뀌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더더욱 조급해지잖아요. 그렇죠. 뭐 메타버스의 시대가 온다, NFT가 어쩐다, 뭐 자고 일어나면 신문에 그런 얘기 나오니까 지금 모르는 내가 너무 바보 같고 뭔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이 조급함이 더 심해지는 시기가 아닌가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는 사실 이거 진짜 진지하게 하는 말인데요. 정말 회색 인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그냥 은유가 아니라 정말 아니 그렇지 않고는 말이 안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바쁘게 사는데 왜 시간이 더 부족해지죠? 아니 그러니까 엄청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엄청 시간을 아끼고 있는데 왜 더 시간은 부족하고 더 이를테면 허덕허덕하게 되고 더 쫓기게 되는 걸까요? 서울에서 이거는, 부산까지 네.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고 네. 예전에는 편지가 도착하는데 기본적으로 3일 이상 걸렸는데 네. 이제는 뭐 SNS라든지 또는 그 톡을 통해서 거의 빛의 속도로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남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남아요. 안 남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부족해요.
오늘 이시안 씨 회색 옷을 입고 오셨어요. 박사 씨도 모자가 회색 같은 느낌인데 살짝. 아니 진짜 저는 진지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뭐 이를테면 아 그때와 지금이 뭐 비슷하다 혹은 더 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미아일랜드가 이걸 뭐 상징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은유로 쓴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폭로한 게 아닐까. 실제로 이거는 네. 환상 문학이 아니라 네. 아니, 리얼리즘 그런 게 아닐까 진짜 너무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건 취재를 통해서 확인. 사실들이다. 근데 이게 영상이면요 그 자막이 나갔을 것 같아요. 이 의견은 박사 씨의 개인 의견으로 KBS의 공식 의견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갔을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제 의견에 좀 힘 좀 보태주십시오. 이게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을 읽으면서 흥미롭지만 또 씁쓸해지는 지점이기도 했어요. 1973년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런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무릎을 쳤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이후에도 수많은 작품들과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와 변화와 의견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데도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건 또 뭘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작품에 여러 캐릭터 나옵니다. 인상적인 캐릭터, 회색인간과 모모를 뺀 나머지 캐릭터 중에 누가 있습니까? 저는 그 정신병원에 갇히신 분 있죠? 청소부가 정신병원에 갇혔는데 근데 정신병원에 수감된 다음에 회색 신사들이 와가지고 딜을 해요. 정신병원에서 풀어줄 테니까 10만 시간 정도를 당신이 저축하면 모모를 돌려주겠다. 아.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인 다음에 정말 조금도 쉬지 않고 마구 비지를 해야 되는데 모모가 이제 얼핏 지나가다가 보거든요. 그런데 아, 내가 아는 그분은 저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 그분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소중한 저는 이게 약간 모모를 아이, 그러니까 우리의 뭐 부모라고 하면 아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아이를 위해서 지금 되게 열심히 일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아이는 그게 낯설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이랑 놀아주는 게 필요한데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투영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도 이 청소 배포가 사실 정말 제일 슬프기도 했고요. 이 청소 배포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인데 굉장히 천천히 얘기하고 아주 심사숙고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네. 그리고 청소를 할 때도 아무리 일이 많아 보여도 한 걸음씩 차근차근 한 베개씩 하다 보면 어느샌가 일이 끝나 있어라는 철학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10만 시간 아껴야 모모를 풀어주겠다는 말에 정말 미친 사람 소리를 들어가면서 허겁지겁 이제 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 장면이. 그래서 아 우리가 사실 이게 뭘테면 그 두 명의 친구가 있는데 모모에게 두 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 회색 인간이 기롤라모는 성공으로 이제 유혹을 하고 베포는 모모를 이제 빌미로 협박을 해서 결국은 둘 다 바쁘게 살게 만드는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시간을 뺏기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이제 함정에 들어간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슬픔이 좀 많이 느껴졌어요. 두 명의 캐릭터가 우리 삶에서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이 하나는 욕망, 하나는 또 어떤 책임감이라고 하는 네. 바로 그러한 어떤 삶에서의 질곡 같은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73년도에 미아일랜드는 이미 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미 그러한 세대였다는 것을 그것을 바로 이 책에서 다시 한번 발견해 되게 되는 그런 대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I want it, I need it, I'm desperate for it. Do it. 김태훈의 프리웨이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칼럼니스트 박사씨 북튜버 이시안씨와 함께 책을 읽어보는 시간 북구북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어보고 있는 작품 미아일랜드의 모모입니다. 이 작품에서 이제 어린이들이 주요하게 나오죠. 어린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는지 사실은 이제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이 작가의 시선, 어른들의 시선이 사실은 그 책이 담고 있는 어떤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시간 도둑들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훨씬 전에 인류를 수중에 넣을 수 있었는데 아이들 때문에 못했다, 천적이다. 아이들에게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시간을 아끼게 하기가 힘이 든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아이 때는 정말 시간을 되게 낭비했던 것 같아요. 흥청망청했었어요. 네. 그때 정말. 진짜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네. 학교 갔다 오면 엄청나게. 진짜 네. 해도 안 지고 오랜 오후가 남아 있었죠. 저는 아이 때뿐만이 아니고요. 대학에 딱 입학을 했는데 네. 일주일 만에 알았어요. 인생 최대 실수를 저질렀구나.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제가 불어를 못 가였는데 네. 불어 수업을 딱 일주일 받고 나서 이것은 정말 인생 최대의 실수다.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전공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시간을 낭비하기 위해서 포기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해도 포기를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대학생이 전공을 포기하잖아요. 네. 시간이 정말 많이 짧아요. 그래서 흥청망청 쓰고 나왔어요. 흥청망청. 그러면 우리는 네. 아이가 보통 대학생 때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많죠. 그럼요. 옛날에는 진짜 그 학점 채우기가 어려워서 그때 선동률 선수가 한참 선수 생활할 때는 0점대 방어율이라고. 네. 네. 선동률 방어율 넘었니 안 넘었니 이걸 가지고 뭐 0.78, 0.8 막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그렇게 나오면 정말 신화적인 인물이 될 것 같고. 과거에는 대학가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 졸업 정원제라고 해서 네. 입학은 많이 시키는데 성적 안 되면 졸업 안 시켜줬고 또 그 학사 경고 제도가 있어서 몇 점 이하로 나오면은 저 그 다음 학기에 유급되거나 혹은 그 20학점 그때 아마 신청했던 것 같은데 네. 뭐 18학점, 16학점 점점 신청할 수 있는 그 학점수를 줄여버리거나 뭐 이런 어떤 제도들이 있어서. 근데 이렇게 듣고 나도 보니까. 같이 대학 나왔는데 하나도 모르겠지. 아, 그래요? 저도 전공 포기했는데요. 저는 네. 그때 너무 길바닥을 뛰어다니고 있어가지고 바빴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회색 인간이 보일락 말락만 해요. 안 나타나는 거야. 저희 인간들은 시간 낭비의 대가들이다. 이시한 씨는 뭐 3개월에 책가를 한 권씩 내시니까 시간을 네. 너무 아껴 쓰시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게요. 저는 회색 인간이 저는 이제 검은색 인간이 아닌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도 이제 자꾸 그렇게 돼요. 이게 자꾸 뭐 마감을 딱 설정하다 보니까. 아. 네, 그래서 이 책을 다시 보면서도 지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그래서 이 모모를 본다면 이런 기존이 있어요. 바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활을 바쁘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놀 시간은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일을 더 하자 그러면 좋은 시간이 안 되는데 하는데 언제 놀자 어디로 와라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가는 뭐 그런 기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빠서 못 논다라고 하면 우린 영원히 못 놀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빠도 노는 건 챙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너무 삭막하게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팁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열심히 사시는 제 선배 한 분 계세요. 이분 이제 드라마 작가신데 뭐 드라마 이제 쓰실 때 보면은 거의 뭐 몇 날 며칠 밤을 새시면서 계속 이제 쓰셔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언젠가 사석에서 나는 꿈이 있다. 그래서 무슨 꿈인데? 라고 물어봤더니 과로사가 자기 꿈이다. 그래서 아니 무슨 그런 꿈을 가져요? 라고 했더니 그냥 과로사가 아니라 놀다 과로사. 갑자기 이제 건강하시던 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막 지인들이 막 와가지고 아니 그 건강하시던 분이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나갑니까? 너무 노시다. 과로로 세상. 이제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네. 그만큼 일에 치여서 사는 자신의 삶 속에서 같은 과로사라면 놀다가 과로사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가 들 정도로 네. 사실 이게 웃지 못할 이야기인 게 한때 뭐 지금도 크게 달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40대의 과로사가 뭐 전 세계에서 1위다. 이런 어떤 그 불명예스러운 어떤 기록들도 있었잖아요. 70년대 아마 독일이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어떤 시기였던 것 같은데 바로 그 미엘 엔데가 70년대에 돌이켜봤던 독일의 이야기가 2020년에 우리나라에 여전히 유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모모가 회색 인간을 물리치지 못한 게 틀림없다니까요. 빨리 이 비밀을 파헤쳐야 된다고 아직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네. 근데 테디같이 이제 대학생 때도 시간을 낭비하셨던 분이 있었기 때문에 회색 인간이 아직 못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최전선에 싸우셨던 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벌어드렸고. 네. 근데 점점 불리해지는 게 지금 불리해지고 있는 게 지금 요새 아이들. 아, 부모님들이 못 놀게 한단 말이에요. 못 놀게.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심야 방송이라든지 이런 방송할 때 보면, 새벽 2시 방송인데, 그 사연이 와요. 문자가 오고. 중학교 2학년인데 시험 공부 중이라고. 아이고. 잠 좀 깨워달라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아이들은 정말 욕망으로 해요할 수도 없고, 협박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부모를 그 좌지우지해서 아이들 타가소에 가두고 아이들 놀지 못하게 만들고 아이들한테 어떤 효율성을 강요하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 강요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것도 굉장히 슬픈 얘기죠. 우리 왜 이소연 작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죠? 아이를 둘 키우고 있는 우리 이소연 작가. 네? 네. 그래서 이 책을 하자고 할 때 그렇게 많이 반대했던 것 같군요. 미아랜드의 모모 뜨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이 아니라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달리기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다른 책이긴 합니다만 그 스티븐 킹의 한 단편에 나왔던 대목이 생각이 나요. 막 정신 차려보니까 막 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요, 옆 사람들한테.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그냥 뛰어요. 근데 뒤처지면 뭔가가 나타나서 잡아먹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로 뛰는지 왜 뛰는지 모르는데 안 잡아먹히려고 끊임없이 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스티븐 스필버그의 첫 번째 데뷔작 단편 영화로. 근데 뭐 운전을 하는데 뒤에서 트럭이 계속 쫓아오는데 왜 쫓아오는지 모르는데 계속 쫓아오고 쫓김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유 없이 계속 도망 다녀야 되는. 네, 그게 현대인의 어떤 심리? 네, 그런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내년엔 꼭 우리 다 휴가를 갑시다. 그냥 지금 놉시다 지금. 문 닫고 나갈까요 우리? 그러니까 내년이란 이야기 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 해보게 됐습니다. 네. 자, 1970년대에 쓰여졌지만 2021년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주고 있는 미엘 엔데의 모모 한줄 추천사 남겨주시죠.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와 하루 왼종일 같이 놀아본 기억이 굉장히 가물가물하다. 그러면 일단 오늘은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 책을 한번 보시면서 아 내가 왜 지금 놀아야 되는지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이들이 아빠 놀아줘야 하는데 안 돼. 뭐 봐야 돼 아빠. 저리 가서 놀아라고 하지 마시고. 네, 일단 오늘은 놓으시고. 네. 아이와 함께 모모를 읽어도 괜찮죠, 뭐. 여기 그 모모가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 줄보다 조금 더 길겠습니다. 이 모모가 진짜 시간의 비밀을 알고 이 기쁨, 벅찬 기쁨을 가지고 왔는데 같이 그 기쁨을 나눌 친구들이 다 사라진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외로움에 몸부림을 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모모는 깨닫게 되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으면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파멸에 이르는 그런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뭐 한가하게 지내거나 노는 것도 좋지만 같이 노는 거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옆에 바쁜 사람 있으면 좀 붙잡고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 같이 놀자. 같이 놀자. 네. 하고 같이 수렁으로 빠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교훈은 놀자. 다 같이 놀자. 그렇게 정리할 그렇습니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북구북구 오늘은 미아랜드의 모모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는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노는 거 특집인가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튜버 이시안 씨, 북컬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